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타자기 치는 소리를 넣은 타자기 치는 텍스트 타임라이트 효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는 이런 모습을 하고자 하고요. 네,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런 타자기 쓰는 거를 갖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한 걸 투명 영상으로 추출해서 프리미어로 먼저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었던 게 있는데요. 요렇게 요런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New Composition. 새로운 컴프를 만들 겁니다. 자, 이때 컴프 이름을 주시고 저는 FHD 해상도기 때문에 HDTV 1080p 그리고 시간은 뭐 한 10초 정도 줘볼게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쓸 겁니다. 타입 문자 쓰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글자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쓴 거는 얼라인 정렬 패널에서 수직과 수평 정렬을 워크 에리어 작업 공간에 맞춰줍니다. 자, 마음에 들게 썼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앤 프리셋에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에 오십시오.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었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타임라이터 TYPE 한 요 정도만 검색을 해도 애니메이션 프리셋 텍스트 애니메이트 인 타임라이터 자, 이 효과를요. 자, 타임바가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타임바는 시작 위치에 놓고 타임라이트 효과를 짠 하고 가져옵니다. 자, 현재 글자 레이어를 U 눌러보면 U는 키프레임 생성된 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 타자기 소리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뭐 타자기 소리는 다양한 타자기 소리를 좀 쓸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한 몇 개를 가져와서 적합한 걸 사용해 볼게요. 뭐 요거는 싱글 키 이런 걸 한번 가져다가 레이어에 배치했습니다. 아, 이거는 딱 한 개군요. 이렇게 한 개짜리. 이건 적합하지 않네요. 그러면 다시 또 타자기 소리를 이번에는 벨 스냅피 요걸 한번 가져다 볼게요. 얘도 아, 짧군요. 자, 다른 것도 하나로는 제가 요 타자기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배치를 해 볼게요. 그랬더니 오, 소리가 키프레임과 어느 정도 맞는데요. 플레이를 해 보면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만약에 나는 타자기 소리가 짧은데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시간을요. 요렇게도 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키가 지금은 다행히 맞았지만 안 맞을 땐 얘를 옮겨 주시면 돼요. 키가 타자기 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짧거나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맞췄으니까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요거를 렌더를 걸어야겠습니다. 컨트롤 M 렌더 Q 되겠고요. 아웃 모드를 로스레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쿡 찍어 주시게 되면 확장자를 퀵타임 MOV 파일만 투명하게 저장이 됩니다. 비디오 아웃풋의 모드를 RGB 알파를 선택해야 반드시 자 퀵타임 RGB 알파 이래야지만 투명하게 만들어져요.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 곳에다가 화일명을 저장해주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렌더 버튼 눌러줍니다. 렌더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프리미어에 오셔서 자, 방금 그 타자기 효과를 프리미어에 원하는 곳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 방금 만들었던 MOV 파일을 자, 내가 넣고자 하는 영상 위에 얹혀주시면 자, 플레이 해볼게요. 오,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자, 요게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엔 프리미어랑 에펙이랑 연동시켜가지고 타자기 효과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제가 사용하고 싶은 영상 소스 자예를 잠깐 타자기 효과는 끄겠습니다. 현재 이 여기 영상에 내가 영상을 쿡 찍은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 After Effects의 Composition으로 얘를 새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에펙에 얘가 자동으로 짠 하고 들어와집니다. 여기에 아까 그 타자기 효과를 쓰는 거예요. 직접. 자, 글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갖다 배치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라인에서 배치를 예쁘게. 자, 이펙트에서 똑같이. 이게 훨씬 더 쉽죠. 바로 그냥 프리미어 작업하던 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서 에펙 연동시키는 거고요. 타입, 타임라이터. 얘를 짠하고 갖다 놓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다자기가 딱 써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S 하고 저장만 하면요. 자, 프리미어 와볼게요. 프리미어에 자동으로 링크가 걸려서 타자지가 쳐집니다. 끝났어요. 완벽하게 예쁘게. 자, 여기에 그러면 이제 타자기 소리만 얹혀볼까요?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컨트롤 I, 임포트. 타자기 소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타자기 소리. 가져온 타자기 소리를 프리미어에 오디오 트랙에 얹혔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오, 좋네요.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랑 에펙이랑 연동해서 타자기 효과 넣는 걸 완성해 봤습니다.